전 한 번도 그걸 힘든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거든요. 그래서 정말 앞만 보고 경주마처럼 뛰어온 거예요. 안녕하십니까. 유사하나 코리아의 포스타 다이아몬드 디렉터 김고은. 네, 김상용입니다. 소식 들으셨을 때 어떠셨나요? 너무 감사하죠. 예, 저를 이렇게 잘 끌어주시고 저한테 모범이 되어주셨던 저희 존경하는 스폰서님과 많이 부족하지만 저를 믿고 따라왔던 저희 파트너님들, 저한테 모두가 선생님이셨습니다. 너무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기분을 좀 더 느끼시려고 깜짝 선물을 드립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멋있네요. 네, 너무 예뻐요. 저의 미모에는 아니지만 꽃이 참 아름답습니다. 네. 처음에 제가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저는 완전한 저의 절실함으로 시작을 하고 결단을 했잖아요. 그래서 정말 앞만 보고 경주마처럼 뛰어온 거예요. 그래서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다 저같이 해야 되지 않나,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졌던 적이 있었는데, 일을 진행을 하면서 느낀 것들이, 사람은 성향도 다르고 또 타이밍도 다르고 그들이 이 일을 해석하고 결단하는 시점이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환경이나 성향이나 그들의 타이밍, 이런 것들에 많이 대화를 하면서 지금은 제가 도움이 되려고 계속 촉을 세우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제가 이 비즈니스를 만났을 때는 비즈니스 툴 가방을 메고 미팅 장소로 가려고 하면 3번 이상 버스를 타던가 걸어가던가, 그리고 솔직히 식사값이 없었을 때도 있었어요. 그런데 저는 그게 그렇게 막 힘들다거나 비참하다라거나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냥 저는 해내야 될 미팅과 나의 목표와 저는 주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 한 번도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옆에 계신 이분은 안목만 좋은 게 아니라 머리도 참 좋아요. 제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. 그때 저에게 왔던 한 줄기의 빛, 유산아였습니다. 일을 잘할 수 있어서 선택했던 건 아닙니다. 일을 아니면 삶이 전혀 바뀌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많은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저에게 있어서 의리. 의리. 네.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제 옆에 남아주신 분이 이분이시거든요. 그리고 뭐 추진력도 좋고 뭔가 목표를 잡아놓으면 반드시 이루려고 하는 그런 추진력. 저는 황금 동아줄? 정말 세상에는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잖아요. 제가 정말 탄탄하고 나를 올려줄 수 있는 그 황금 동아줄을 잡은 게 유사나인 것 같습니다. 유사나 사랑해요.